이거 바지인데. 치마 반바지 입으셨고 치마 저는 레이스 화이트 스커트 입었는데 네. 얘가 지금 컨셉이 다 달라요. 우리 세 명의 여자들이 저는 약간 모임룩. 그죠? 결혼식이나 이제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요 블라우스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팔뚝이 참 기가 막히게 가려지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여기를 그냥 통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여성여성스럽게 이렇게 시스루 하면서 살짝 프릴 있게 이렇게 가려주고 넥선도 너무 파이지도 않아서 목걸이 네. 같은 거 하시기에도 딱 이쁜 그런 넥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겨드랑이나 암홀라인도 요렇게 루즈해요.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서 앞 뒤로도 이렇게 살랑살랑살랑살랑 너무너무 시원한 그리고 밑에 하단 요거 보세요. 전 이것 때문에 지저 선생님 감동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를 여자로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의 센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바람에 살짝 날아갈 것만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길지도 시간에...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네. 맞아. 딱 크러쉬 라인 가려주면서 또 은은하게 이게 비치는 맛이 있어서 더 시원해 보이고요. 이쁘죠. 요거 그 레이스랑 입으니까 참 이쁘네. 어머 지금 주문 굉장히 많으신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딱 입어본 순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막 입고 막 단추 입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입으시면 되는 썸머 블라우스 오늘 초특가로 진행합니다. 자, 우리 또 섹시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블랙룩 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사실은 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사실은 이 라인이 있고 없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라인 하나 있는 건데 왠지 뭐 당기고 싶고 막 이래. 당기고 싶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걸 만들 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이 가슴에 잘 이렇게 앉게끔 피팅을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든 거고 이 허리 라인이나 이 팔뚝 라인이나 약간 그 플레어 라인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선생님 이게 약간 네. 짧은 거랑 나는 입으니까 지금 이거 반바지거든요. 치마바지 반바지인데 내가 이거 짧아서 못 입겠다 막 그랬는데 막 이 친구들이 입어도 괜찮다 그래서 입었습니다. 아니 상의가 이러니까 더 괜찮은데요? 상의가 이러니까 오히려 가려주니까요. 원피스 같은 원피스처럼 가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라인이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 머리 자른 것 같죠? 선생님 아니, 오늘 스타일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아 그랬어요? 올블랙으로 좀 이게 시원해 보이려고. 거기 선생님 잠깐 우리 또 채널백 또 들으셔야죠. 우리 공항 패션 선생님 평소 복장. 공항 패션 착도. 평소 데일리룩 나와야죠. 데일리룩. 선생님 이렇게 호주 가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공항 가는 거지. 공항 가는 거지. 친구 만나는 거. 만나서 너무 너 너무 드레시하다 오늘. 나는 좀 여성스럽게. 나는 섹시해. 나는 근데 그다음에 우리 진희 씨도 같이 봐야 돼. 왜냐면 청바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청바지를. 완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블라우스긴 하지만 약간 정장 느낌도 있고 저는 그냥 아예 캐주얼하게 되게 그냥 셔츠처럼 입었어요. 사실 물론 블라우스긴 하지만 셔츠처럼 입고 약간 목선이 보트넥이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숙이더라도 속옷 같은 거 안 보여요. 진짜 그런 거 에티켓 걱정하지 마시고요. 팔뚝도 보면 여기도 다 지금 쉬폰이에요. 쉬폰이 그러니까. 싹 다 들여져 있으니까 시원해 보이고 일단 여기가 색도.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들 어깨 보여주고 아니 어두운 색도 이게 약간 어제, 텐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소재 자체가 특수하게 짜여진 소재예요. 네. 그래서 우레탄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우레탄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소재를 그렇게 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소재를 짠 거라서 탄탄해. 탄력이 있어. 그래갖고 굉장히 편하고 움직임 어제 편하고. 누가 제 언니가 여기 팔뚝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야 너 팔뚝에 살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이 팔뚝이 이렇게 늘어지자 이렇게. 그리고 엄마들 일을 하니까 이게 더 이렇게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싹가리... 오늘 선생님 이거 블라우스 싹가려졌어. 여기 이렇게 한화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더 연약해 보이잖아. 제 팔 여리여리하게. 맞아 연약해 보이. 왜 아가씨 팔뚝이랑 아줌마 팔뚝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아가씨 팔뚝처럼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거 입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